자, 오늘 말씀 1장 봤는데요. 1장의 1절 말씀. 네, 성경 다 펴세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수산궁에 있다는 얘기는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한장입니다. 그래서 수산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그 술관한장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즉위해서 20년 되는 때, 그리고 그때 달은 어떤 달이냐면 기슬르월, 이 달에 이제 수상궁에서 그 왕의 술관장으로서 내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2장으로 가서 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1장을 읽었는데 2장 가서 펴서 보겠어요. 성경 다 피셔야 돼요. 2장. 자,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해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여기 보면 이제 그 술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잔치, 연회를 베풀었다. 술관원장으로서.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같은 해죠. 그죠? 여기는 보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러니까는 여기 기슬월하고 니산월하고의 그 차이가 얼마인가 하면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 이제 6개월인데, 그 기슬월에서는 왕이 없었고, 거기에 수상궁이 없었고, 그 왕 어디 갔죠? 왕은, 궁궐이 둘인데, 겨울에는 바벨론에 가서 지내요. 날이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계절 관계로.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이제 수상궁으로 와요. 봄이 되면. 그래서 그 차이가 한 6개월 동안 이제 그 바벨론궁에서 수상궁으로. 그러니까는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막 했잖아요. 우리가 읽은 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수상궁에 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왕이 돌아와서 니산월에 왕을 이제 술관원장으로 섬기는 그런 연회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 6개월 사이에 뭐 했느냐? 6개월 사이에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왜 하게 됐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 정상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된, 황폐된 그대로 있더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성이 없다는 얘기는 앞에 그 포로로 잡혀왔다가 70년 만에 돌아간 수르바벨, 그때 가서 성전을 회복을 했어요. 성전을 회복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고 영향력을 다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예루살렘 회복이 안 됐다. 그런 채로 수년 동안 오래도록 방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인데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왕 옆에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라는 게 없고 좋은 일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그게 복구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복구 안 되고 황폐된 채로 있더라.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술관원장이었지만 궁궐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 거기로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는 이제 그 겨울이라서 왕이 지금 바벨론 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금식기도 하는데 마음껏 했겠죠. 그러고 나서 봄이 돼가지고 니산월에 왕이 수상궁으로 와가지고 왕을 섬기는 연회를 베푸는 이제 그런 자리에까지 6개월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했는데 금식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시작할 때 도대체 여기 지금 궁궐에 있는 술관원장인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일이 타당한 일인가. 근데 그걸 기도로 해내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해내는데 그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돌아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걸렸는데 우리가 적어도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 주제는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테니까 총독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6개월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빠른 기도예요. 순식간에 하고는 순식간에 안 하고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우리 그 자녀들을 보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직을 잘해야 되죠, 그죠? 자녀들이 학교를 왜 가느냐. 학교 나왔는데 취직 못한다 그러면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취직을 잘해야 되는데 취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도 하고 독립된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죠,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또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또 성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취직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면 기도해야 되고,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또 뭐예요? 어른이 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라도 요즘엔 너무나 많이 가정들이 어려우니까 평생토록 잘 사는 가정이 돼. 그러면 기도할 게 우리가 태산처럼 쌓였잖아. 그랬을 때 어느 한 가지가 딱 이루어졌다 할때그 기도가 한 3일 해가지고 되는 기도는 잘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커피 한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어컨 꺼도 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커피 한잔 마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를. 기도를 뭐막 급하게 밥을 하다 보면은 요즘 밥도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햇반인가? 이런 것도 사다가 막 이렇게 데워서 먹고 하잖아, 그죠? 전기밥솥도 있는데 또 햇반은 왜 하나 몰라.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햇반이 맛있다고, 현미밥 맛없다고, 어떤 날은 또 햇반 먹잖아요. 사다 놓고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지, 뭐든지.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출생하게 되는데, 그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한 10달인가 이렇게 태중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출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급하다 해가지고 뭐 하룻밤에 애가 쭉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1년 키우니까 애가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군대를 가고 이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는 상당 기간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예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십자가를 지는 공생애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왔잖아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는 데는 불과 한석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보통 40년 걸렸다잖아요. 거기 시내산에 와가지고 금식기도 40일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받아오고 또 성막, 예배당,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이런 것도 받아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소명 받기 전에 미디안에 가서 목동으로서도 오랜 40년 동안 이렇게 연단받고 기도로 준비를 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한 데 가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모세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해요. 한번 하고 내려왔더니 막 금송아지 해가지고 막 난리를 펴가지고 또 올라가서 다시 기도를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큰 기도 제목을 이루어 나가는 첫 과정이 있잖아요. 그첫 과정에 니헤미야는 6개월 동안에 자기가 술관원장이지만은 기도로서 은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 섬기는 이제 아닥삭스다 왕을 이제 섬기는 그런 연회를 베풀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예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충분한 준비가 된 그런 기도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자, 가서 2장으로 가서요. 성경 퀴즈예요. 2장 1절. 니사널의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제 느헤미야가 6개월 동안 왕이 없는 동안에 마음껏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연애를 베풀었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더니 너 이상하다. 얼굴이 아주 안 좋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크게 두려워했다. 자, 이 말은 뭐죠? 술관원 장이 그 연애를 베풀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거나 얼굴이 상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왕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술관원 장이 그렇게 왕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는 얘기는 곧 죽음입니다. 하는 일이 술관원 장이라. 그랬는데 왕을 기쁘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왕이 딱 보니까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를 보니까 걱정이 있는데 혹시 나한테 뭐 안 좋은 얘기 있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네가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완전히 이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과연 왕의 입에서 뭐냐? 얘 갖다가 내보내라 하거나 혹은 느헤미야 뭐 아주 없애버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생사간의 갈림길이 다가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희망을 들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 술관원장으로서 술을 내놓기 전에 6개월 동안에 뭐 했다고요? 충분하게 이미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온 상태죠. 그게 이제 희망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색이 없으리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지금까지 비밀이에요. 비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공개적으로 말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다는 거 말 안 하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왕에게 있어서 술관원장이면 목숨을 내놔야 될 사람이 왕에게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출신이 그러하고 내가 고향 생각을 하니까 거기로 돌아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진짜 너의 과거가 그랬어? 자기에 있는 거를 다 속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목숨을 걸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 준비해 왔거든요.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왕이 네가 근심이 있어? 너 그냥 죽고 싶느냐? 이런 말을 들은 순간에도 자기에 있는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예, 나는 조상이 예루살렘에 불타서 이렇게 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퍼가지고 내가 지난 6개월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노라고 그 얘기를 하죠. 자, 이럴 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너 무슨 소리에? 이렇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는 올 때 갈 데 없는 것이고요. 느헤미야의 소원이 아뢰지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제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기서 아닥삭스다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 얘기는 뭐죠? 왕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정말 느헤미야를 다 품 안에 안고 네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 마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자 입에서 나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예. 그랬는데 그날 밤에 사자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에요.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됐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자기도 저기 휘말려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가서 왕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게 됐다 그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3일 동안에. 그랬을 때 왕을 딱 만났는데 왕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죠? 왕이 금호를 내밀면
잘 왔다 해가지고 받아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왕후지만은 이거는 이제 폐위되거나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들을 수시로 막 찾아온다는 얘기는 왕의 신변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도가 아니야. 왕이 부르면 갈 수 있지만은 자기가 자청해서 왕에게 막 찾아가는 일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그 에스더가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왔습니다 이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왜 왔어? 귀찮아? 이래버리면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그랬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사간에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들에게 작용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형님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찾아온다는데, 지금 자기의 과거에 형님 그 축복권 뺏어가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에서가 올 때는 동생 오면 죽인다고 그런 앙심을 세월이 지났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날 밤 겁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막 날이 밝아오는데, 예? 날이 밝으면 이제 형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있었더니 천사가 날이 밝아왔는데, 예? 나라 해가지고는 이제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랬는데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아,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날 그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동생한테 원수 갚을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형제의 핏줄, 동생 그동안 못 봤는데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우호적으로 마음이 싹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건 역시도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의 무릎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보면서요, 그 사건의 경중을 잘 몰라요. 친구가, 야, 뭐 우리 바람 쐬러 가는데 오늘 뭐 백화점 한번 가볼래? 아니면 오늘 뭐 술 한잔 하는데 한번 가볼래? 첫 걸음은 그냥 재미삼아 가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괜히 친구 따라갔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는 매사에 우리가 사건의 경중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깊이 들어있거든요. 깊이 들어있어요. 뭐 어느 날은 별게 아닌데, 뭐 누구 김태희 같은 사람 그랬지, 그죠? 서울대학 다니는데 뭐 이렇게 전철 타고 갔나 그러다가 거기서 뭐 캐스팅되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배우들. 그런 사람 보면은 또 몇백 대일, 몇천 대일도 되기 어려운데, 그죠? 연기자들 뽑히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발로 찾아가도. 근데 오늘 뭐 길거리 가다가 너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는 금방 막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물속 깊이 있는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어디까지 이게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기도가 죽을 자리를 죽는 자리에서 사는 자리를 옮겨놓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산다고 자랑했지만은 기도 안 해가지고 죽는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야, 내가 이거 왕에게 나가서 예루살렘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마음이 괴롭다, 예루살렘이 불타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내 속으로 두고 그냥, 아유, 뭐 형편 아시겠지, 그러고 살 건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얘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인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기도 가운데 자기는 품고서 키워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꽉 잡는 순간에 이 사건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얼마나 큰 사건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오늘 술관 원장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월급도 많이 받고 다 알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궁궐에서 술관 원장으로 있었으면 술관 원장으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그 역사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기도 가운데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은 작지만은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마지막의 결과는 심히 창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인생을 세우시는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건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런 일들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전쟁하려고 작정하는 전쟁 잘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가 수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전쟁이 되다 보면 지금 같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어떠한 사건이 어떻게 크게 확대될 것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하는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을 확대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왕 딱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이상한데 너 웬일이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이고 예루살렘이 불탔다는데 내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왕한테 그게 딱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느헤미야가 당황했겠죠, 그죠? 아유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나는 잘 지내요, 그렇다면은 왕이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나한테 숨기는구나 해가지고 뭐 사실 조사하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죄가 되거나 아마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여서 죽기로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런 응답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네 소원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제 죽는 자리에서 산 자로 넘어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왕께 구하게 되는데 뭘 구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왕께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우리 조상의 땅 예루살렘, 불탄 예루살렘 땅에 가서 이제 내가 그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소원을 말했죠. 자, 과연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거니까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가야 되는 그런 먼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해서 뭔가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회방을 받거나 일이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제일 현실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돈이죠, 돈. 예, 무슨 돈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네 소원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내 소원입니다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안전하게 가서 또 해방받지 않고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또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지원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왕이 흔쾌하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7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많이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제국으로서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그 왕의 그 증명서, 조서, 왕이 느헤미야 너는 여기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통행하는 증명서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신분증 내지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무사하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들, 여러 그 국경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페르시아의 통치하 있긴 있었지만은 전부 다 자기들 나라에 대한 자기들 주장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길을 이제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통행 내지는 외교 무슨 권 이런 거, 뭐 비자 이런 거, 그래서 어디라도 다 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져야지 지금 가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니엠에 가서 붙들려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허락을 해주는데 이게 왕의 신임받고 왕이 마음으로 너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내가 증명서 써줄게. 그런데 이거 하나를 받아내는 거하고 못 받아내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뭔가 하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만약에 그 로마 시민권이 없었으면 바울이 국경을 넘나드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만약에 법체계가 다른 데 가서는요, 다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로마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으로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걸 갖게 되면 자유한 사람이죠. 그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야, 내가 해서 뭐 얻는 게 뭐냐. 그렇게 그 아주 불분명하고 모호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저 야고보서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 가가지고 의사만 찾거나 약만 찾으면 안 된다. 그 의사를 세우시고 또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또 의사나 약이 못하더라도 그거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사건이죠. 아멘? 그걸 잘 모르면은 잘 못 써요. 그런데 아, 내가 병이 들었으면 병원 갈 때도 어디 가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일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와서 일하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일을 하면 월급 주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세요라고 할 때 기도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우리의 일터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 편안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지금 여기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어떻게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통행권을 얻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해주면 간단한 문제가 되지만은 이걸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가는 데마다 곤욕을 치르게 되고, 가는 데마다가 네가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불법자가 되면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증명하도록 지금 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금식기도는 부족하지 않는 응답받은 그런 금식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부인하고 어디로 가죠? 지금 말하면 신의주로 간다 해죠, 그죠? 그게 못 말리는 분들이에요. 한국에 선교를 왔는데 선교 와서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을 한 거지 말하자면, 신우주까지 가면서 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약 같은 거 가져가고 성경 이런 거 가져가고, 이래가 또 서양 사람 왔으니까 와서 또 동네마다 가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신우주까지 저 끝에 중국까지는 중국 국경이잖아요. 끝까지 간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었어.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죠. 그 당시로 볼 때는. 외국인이 그렇게 나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부부가 둘이서 신혼여행하면서 일이 공개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여행 안 된다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종이, 예? 왕실에서 이거를 증명서를 써줘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왕실에서 이거 이렇게 증명서 써준 거다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기도 응답받는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지만, 직장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가는 것도 원서를 막 넣었을 때 너 와서 일해라 그러면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별로 아니다 그러면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그런 종이 한 장에 따라 달린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받아내고 못 받아내고 할 때 어떻게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그걸 받아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인데 살다가 뭐 실망스럽고 이러면은 때려치고는 이민 간다 그러고 대한민국 안 한다 막 이래요. 입버릇처럼. 우리가 만약에 시민권을 던지잖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너무 사고도 많이 나고 힘들어가지고 간도 이러고 막 가고 싶다 하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조선족이라든지 혹은 저 삼국에서 와서 노동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증 가지면 횡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예? 허가를 받아서 와서 일할 때는 일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아무런 보를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증명서 하나인데, 시민권이라고 증명서 하나인데, 그거 하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일어나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정말 기도로 무릎 꿇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인데요. 밑에 8절에 네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소원을 응답받습니다. 시작. 왕의 삼림 감독 아사드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이제 이 살림에 대해서요 제목 나무 있죠 나무 나무에 대해서 벌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권한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은 가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중공사잖아요 중 거대한 토목공사 아닙니까 그 여기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가가지고 일을 하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살림을 볼목하거나 제목도를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그 경제적인 도움을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져가라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돈 받았다는 얘기죠. 기도할래 안 할래요? 은행 가서 찾는가 밖에 모르는데 은행 가서 찾는 건 자기 돈 찾아오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행 가서 찾아오는 건 뭐냐면 높은 이자를 주고 돈 빌려오는 거야. 채무야, 채무.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니에미아는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개인이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성을 중건하는 일을 합니까, 그게? 힘들어요. 재정이 휘청거려요. 조선시대에 우리 서울에 보면 사대문하는 연결하는 지금 성곽이 있는데 거의 막 없어졌잖아요. 성곽이. 그래서 남대문 가면 남대문만 서 있잖아. 근데 남대문에도 전부 다 이렇게 성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일제시대에 보면 다 허물었잖아, 지금. 근데 그 조선시대 때도 그 성곽을 그런 걸 하나 하려고 하면 세종 때도 그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왕들이 계속해서 그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국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종 때 굉장히 나라가 튼튼했잖아. 그때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한양의 성을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전국에서 다 불러다 했다, 전국에서. 예? 막 울산 사람들, 뭐 충청도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한 구간씩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힘썼다. 그러니까는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죠. 수원 화성도 지금 정조 때 세웠는데 그때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대규모의 토목공사인데 느헤미야가 생각은 있었어. 하나님 예루살렘이 재건돼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건 누군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면 누가 돈 대주냐, 누가 돈 대주냐. 이익이 안 되면 누가 그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그런 게 왕에게 자기는 술가는 장으로서 너 왜 걱정이 많아?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건 끌려나가 죽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는데 네 소원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입을 여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이 안전한 여행권 증명서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 목재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후원을 왕께서 해주지 않을까. 왕이 그럼 해라 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거든요. 아 나는 돈이 없어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좋지요. 근데 설령은 많이 못하더라도 과부가 두렵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걸 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교회의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재정과 또 선교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입술이 있게 되면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채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아멘. 세상적으로 돈 모았다가 세상적으로 돈 쓰면 뭐 할 겁니까 그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느헤미야처럼 받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남대문이 이제 불타가지고 새로 했다는데 광화문도 그렇지만은 지금 옛날 기술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막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 남대문을 이렇게 다시 불탄 거 재건했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아주 뭐 나무도 잘못 썼고 뭐 단층 칠하는 것도 잘못했고 해가지고 뭐 엉망이 되면서요. 그 차라리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나 막 이런 정도랍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소나무 있죠. 소나무. 그 소나무 중에서도 금강송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그 궁궐 짓는데 혹은 큰 그 남대문 같은 거 짓는데 쓰여지는 그 전통적인 소나무요. 금강송이라 하잖아요. 금강송 많이 있는 데가 울진. 김성국 지사님 울진. 거기 소나무 많아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거 내 거 하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임금님 허락 없이는 손 못 대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 중에서도 완전 귀족이야. 나무라도 다 같은 나무가 아니야. 귀족이 아니라 왕족이야, 왕족. 왕만 쓸 수 있는 그런 궁궐 짓고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권한을 얻어내는데 그게 힘 아닙니까? 그 뭘로 얻어냈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기도로 얻어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못한다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못해요. 교회 섬기는 건 못해요. 내 주제에 뭘 해요. 나는 한 푼도 없어요. 나는 거지예요. 맨날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렵지만은. 근데 옛날보다 잘 살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그랬어요. 보니까 차들이 있는데 차들 한 10대 중에 보면 한 서너 대는 외제차 같아 지금은.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외제차들이 많이 다니는지, 거의 다 독일차 아닙니까? 비싼 차들, 다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못 산다 지금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폰이면 그냥 끝났어요. 예? 80년대 막 그럴 때. 폰이. 그 차를 지금 타라고 누가 타겠어? 그런 게 어려웠다고. 근데 그 당시에 뭘 했는가 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거나 혹은 선교 헌금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열심히 했어. 없어도.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많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서 분양하라도 분양도 못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가 어디,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하고 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못 드려도 굉장히 열의가 있었어요. 아멘.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배경이고 교회들이 쓰게 된 배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있거나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여행권이나 이런 그 행정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그것조차라도 느헤미야처럼 금식기도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뭐 하라 그러면 형편 안 된다 하고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쓰는 거는 완전히 그냥 막 엄청나게 쓰고 다니고 말 안 되는 얘기인데 느헤미야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네 소원 뭐냐 할 때 받아낸 게 있는데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안전입니다. 지금 군사적인 그 보호 속에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은 다 정복을 해가지고 지금 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옆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날고 뛰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그 이익 관계 때문에 그 민족끼리의 다툼과 지역끼리, 국지전, 이런 거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은 성벽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겠다, 너 막 암살해 죽이겠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오갔잖아요. 그런데 아닥삭스다 왕이 거기에 대해서 보호해 준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가지고 함께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는 사건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해도 그런 해코지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안전, 안보,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회방거리 없음 이런 문제들을 군사동맹이죠, 그죠? 왕이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네가 해라라고 하는 그런 보호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조차라도 받아냈는데 지금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신세를 좀 많이 졌어요 옛날에.
미국 신세를 많이 졌는데 뭐 초콜릿 주세요 그러면 초콜릿 주고 뭐 옥수수 주세요 그러면 옥수수 주고 그렇게 막 원조 받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막 구제식품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전쟁 났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살려냈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도움도 받았잖아요.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야 지금 분단은 됐지만은 예, 해방됐을 때 주인이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막 소련에서 해가지고는 북한을 다 점령해가지고는 공산 정권을 수립시키고 막 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외교적인, 군사적인, 행정적인, 경제적인 이런 도움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어려웠겠죠. 어려웠겠죠. 근데 니에미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는 술관원장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데 군사적인 원조와 함께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모든 게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권까지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니에미아의 권력까지 된 게 아니에요. 예? 니에미아의 권력까지 된 게 아니라 니에미아 위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삭스다 왕 제20년에 예. 왕으로부터 이 모든 걸 얻어내. 그러면 아닥삭스다 왕이 왜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니에미아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니에미아가 6개월 동안에 금식기도 한 거예요. 니에미아 위에 아닥삭스다 왕이 있었고 페르시아 왕이 있었고 그 페르시아 왕 위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니에미아 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것이 응답돼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기도가 말잔치가 아니에요. 기도가 말잔치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고 바로 역사의 한 획을 걷는 그런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과하다라고 하는 법은 없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이 크지. 에 우리가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가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막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 예배실에 와가지고 기도실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뭐 숨넘어간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부차하게 그 반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쏟아부어가지고요 거두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예? 가서 막 그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연애 뭐 조용필이 갔다 그러면은 막 가가지고 표 사는 것도 얼마나 없으니까 비싸기도 하고 가가지고 말이야 막 흔들고 막 오빠 오빠 그러는데 나오고 나면 뭐예요? 어, 조영필은 돈 챙겨서 간 거고 자기는 뭐예요? 우리가 쏟아붓는데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붓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진짜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주말마다 노는데요. 정부에서도요. 지금 토요일 학교도 못 오게 하잖아요. 예? 학교 오지 말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삶의 질인데 그 삶의 질 중에는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다니면서 돈 좀 써줘라. 그래서 이게 안 도는 거예요 경제가. 예? 삼성 같은 데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은 삼성이 돈을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서 좀 삶의 질을 즐기면서 좀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돈 쓰고 다니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식당도 살고 여행하는 사람도 살고 뭐 차 운행하는 사람도 살고 뭐 나가다 보니까는 옷도 사게 되고 신발도 사게 되고 온갖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쏟아붓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돌아오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예? 해외로 여행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지금 해외로 여행 그렇게 많이 가고 외제차도 많이 사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더라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하루 여행을 하고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여행을 하고 하면, 모셔도 1인당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기본이. 1인당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밥 먹고 가서 잠자고, 그 다음에 교통비 쓰고, 자동차 기름값 쓰고 그러면은 1인당 10만 원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세 식구가 나가서 한 2, 3일 하다 보면 그냥 돈 100만 원 나가는 일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행을 못 가는 거야, 사실. 힘든 사람들은. 근데도 그냥 크게 여행을 많이 다녀. 막 자동차도 캠핑카 사지, 막 해가지고 또 가서 막 그 텐트 사지. 텐트도 얼마나 비쌉니까? 예? 텐트도 비싸죠. 등산복 하나도 막 100만 원씩 하잖아. 해가지고 가서 쓰는데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과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못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내가 너무 과한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밥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돼.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있는 대로 다 갖다 먹어버리면 자기 배 터진단 말입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지금 이 낮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밤까지 연장해서 불을 켜고는 그냥 밤새도록 놀아버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과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해지면은 그냥 들어가서 잠자고 하면은 사람들 병도 잘 안 걸리고 돈도 별로 안 쓸 겁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나가서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다니면서 막 쓰고 술 먹고 다니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적게 얻어내면서도 과하게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 너무 안 한다. 근데 설령 우리가 금식에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금식 기도를 6개월씩이나 장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과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 왕으로부터 받아낸 거, 술 가는 자기네 네 얼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초지정을 얘기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네 소원이 뭐냐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6개월이 아니라 6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과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판단을 잘해라.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이 있는데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게 되면 도둑이나 좀이 손대지 못하는 천국의 보물로,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 옆에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해도 해도 부족하고 그 얻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지 은혜의 사건이지 기도해가지고 뭐 하겠는가, 나는 뭐 하라 그러면 나는 할 것도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말 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봐야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자녀들 통해서 얻을 게 없습니다. 막 엄마들이 야단이잖아요. 애 키우느라고 크게 애를 쓰는데 나중 가서 얻는 거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해서 부모에게 밥 두 그릇을 주겠어요? 밥 세 그릇 주겠어요? 한 끼 먹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교회 이름을 빛내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대접받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모든 것들이 정말 헛수고가 아니라 보람있는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불탄 예루살렘 성벽이 서야 된다는 환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넘어진 성벽들이 재건돼가지고 완전한 거룩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환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들의 얼굴을 빛내고 교회 얼굴을 빛나는 자녀들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비전과 환상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쓰는 날을 보기 원하는 그런 기다리는 기간, 기도함으로 인해가지고 숨겨나가는 기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받는 그런 복된 미래가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우애하고 적어도 이웃사람들에게 해가지 아니하고 이웃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지금. 대책이 없어요. 외국에 유학 보내서 돌아왔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켜놨어요. 유학 보내면 다 돈이잖아요. 1년에 1억. 그렇게 막 돈을 막 해가지고 보내놨는데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해가지고 내놨더니 그 자녀들이 똑바로 쓰는 자녀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둘이 살아가면 둘이 살지도 못하고
자립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똑바로 살 수 있는, 제 앞가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는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에 대한 꿈을 꿔야 된다고, 우리 가정들이. 지금 흠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복제해가지고 지금 노인들 막 이렇게 연금 막 좀 하니까 국가 재정이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막 담뱃값 올린다니까 또 난리가 났잖아. 왜 담뱃값 올리냐고. 돈이 없단 말이요. 선거할 때 얼마나 잘해놨는지 우리나라 형편에 보다도 지나치게 지금 다 복지국가 만들어버렸거든요. 말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재정 지출이 돼가지고 살림살이가 돌아야지 복지도 주고 연금도 주고 뭐 의료혜택도 다 줄 텐데 어떻게 다 막아낼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고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세월호 하나 빠졌는데 지금 못 건져내가지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교회가 너무나 멋있다. 교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런 그 칭찬받는 그런 교회, 권세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예?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참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사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 이런저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게 되는 그런 산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이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이뤄내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고 특별히 금식하여서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그 은밀했던 니에미아의 기도의 열정 기도하는 그 숨어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기를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믿는 게 믿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못하는 것이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종해서라도 우리 안에 이뤄내시는 영광 역사를 펼쳐드리는데 오늘 기도의 능력을 되찾고 금식하는 기도의 순전한 기도하는 마음들을 되찾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